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캐리소프트입니다. 캐리소프트가 어제 10% 넘게 강한 반등을 나타내 줬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오늘 더 올라가긴 힘들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문,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다. 여기에다가 결국에는 성과, 실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과연 잘 받쳐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캐리소프트 두 분의 의견처럼 상승이 멈출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1센터의 정윤철 대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윤철 대리님이 또 새벽 일찍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네, 다음에도 또 시간 되시면 많이 많이 나와주시고요. 자, 오늘은 캐리소프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어제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볼 텐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정윤철 대리님. 아, 예. 일단 캐리소프트가 그동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급등이 거래량이 이제 올해 가장 높은 거래량을 이제 네, 실리면서 급등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이제 거래량도 없었고 어떤 주가가 계속 지지분해점점을 감안했을 때 네. 캐리소프트의 급등은 이제 어저께 정부의 이제 어떤 그 자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발적 원격 수업을 좀 독려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떤 테마적 성격을 띠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것이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테마 종목이 좀 더 급등을 하는 것은 좀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캐리소프트가 조금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워낙 또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뭐 재택이나 뭐 원격 수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막 돌았고요. 이러면서 캐리소프트가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이 테마성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정윤철 대리는 좀 의문점이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캐리소프트. 네, 캐리, 엘리, 케빈. 잘 모르시죠? 이런 캐릭터. 네, 무슨 네. 말이에요? 예, 네. 얼른 또 가족을 이끌으셔야. 예. 갑자기요? 네, 이런 친구들과 친해질 것 같고요. 네. 캐리와 친구들, 장난감 친구들이죠. 아, 예, 여기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들. 네. 그리고 또 어린이 방송국 캐리TV까지 성장하면서 관심이 높았던 한때는요. 예, 그렇게 높았던 종목이고. 그렇죠. 특히 미국의 메타버스주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돼서 나오는 측면들도 좀 높았고요. 또 최근에 영상 콘텐츠주 잘 가는데 그렇죠. 우리도 이쪽인데? 라고 하면서 주가가 낙폭 과대 이후에 이어갔던 반응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보통 보면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해서 돈 잘 버느냐? 아직 못 봅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현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서 좀 어떻게 다시 평가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RPG 게임 개발사 멘티스코랑 합작을 해서 메타버스의 블록체인 게임인 캐리파크를 개발하는데 이게 블록체인이 또 연결이 돼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런칭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성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3D 장편 애니메이션인 캐리와 슈퍼 콜라, 예, 콜라도 슈퍼하네요. 예, 이런 쪽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4분기에 OTT 시리즈로 애니메이션 캐리 파크 스토리가 또 이제 방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헬로 캐리 영어 이게 3분기에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영어 교육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까지 캐리라고 하는 잘 알려진 IP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거기서 또 그를 통해서 수익성을 끌어간다. 이게 캐리소프트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잘못하게 되면 상장하고 계속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매출도 지금 작년 매출이 67억 이 정도면 아직 좀 많이 눈높이가 낮죠. 그러게요. 네, 100억도 안 되는 매출을 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으로 23억 적자를 봤는데 이 모든 데이터는 시총이 뭐 550억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네. 여전히 어떤 가치평가 밸류를 매기기에는 매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게 확인이 돼야 주가도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또 올라간다.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캐리소프트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뭐 기대감이고 테마고 엮여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실적 내고 돈 잘 버는 회사가 주가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캐리소프트가 약간은 아쉽다,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캐리소프트 오늘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올라가더라도 오늘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캐리소프트의 움직임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